Hello, Mrs. Kim Ha-yun. My name is Chad Curtin, and I was trying to send you my resume about 2 weeks ago, and it didn't go through. So I'm going to send a little bit of a video introduction about myself and hope that you might be able to slide me into the interview because you never had a chance to get to see my resume. Okay, I'm going to try to introduce myself in Korean for you, and here it goes. Hope you like it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챗 커튼입니다. 지금 나는 6년이나 7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지금은 엄마랑 방학하고 있어요. 아마 2주 전에 내 이력서 보내고 싶은데 아마 인터넷 연락 안 좋았으니까 내 이력서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이 비디오 소개 보내주고 싶습니다. 한국에 살고 있었을 때 영어 많이 가르쳤었어요. 초등학교에서 일하고, 학원에서 일하고, let me see. 방송국에서도 일했습니다. 3년 동안 KNN 방송 라디오 진행도 일했어요. 우리 방송 이름은 안녕하십니까? PSB입니다. 이 방송 조금 재밌고 싱글벙글, 조금 미친 방송이에요. 정말 재밌었어요. 하지만 이 방송 아마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매일 이랬었어요. 그래서 방송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너무 일찍 일어나 했었어요. 하지만 방송 때문에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방송 경험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어요. 그래서 그 방송 경험 정말 정말 좋았어요. 지금부터 난 캐나다에 있습니다. 우리 엄마랑 지금 여행 좀 하고 그냥 재미있는 시간 하고 아마 한달 동안. 그래서 다음 달 1월 5일에 나는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인터뷰 할수 있으면 시간이 있어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. 제 전화번호 011-9375-6969. 그래서 연락할 수 있으면 좋아요. 저희 대학교에서 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. 나는 오래 영어 가르쳤었으니까, 내 생각 나는 대학교에서 영어 잘 가르칠 수 있어요. 아마 작년에 아마 1년 동안 그 YBM 학원에서도 일했었어요. 거기서 어른하고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영어 가르쳤었어요. 그거 전에 초등학교에서 일했었어요. 학원도 일했었어요. 우리 학원 이름은 딩딩당. 아마 6년 전에 포항에서 딩딩당 학원에서 영어 가르쳤었어요. 그래서 내 생각은 나랑 같이 일하면 좀 재밌게 할수 있어요. 나는 열심히 더 영어 가르치고 좋은 분위기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내 수업을 조금 재밌어요.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면 제발 연락해 주세요. 네, 이력서 아마 2주 전에 보냈었어요. 하지만 우리 이력서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그냥 인터뷰 챈스 한번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제발 연락해 주세요. 제 이름은 챗 커튼. 네, 감사합니다.